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영접하려고. 안 보이십니까? 레드카펫에 제가 깔아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 유튜브를 한 지가 5-6년 됐는데, 유튜브 하면 돈 벌고 막 그런다길래 막 시작을 했는데 877명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진짜 쪽팔려 죽겠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 그 전문가가 올 시간이야. 너.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 왔어요, 저희가. 자, 먼저 소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굽니까? 네. 여러분 잭스랑 황영진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예. 연예인 왔습니다. 대단상 왔어요. 아니, 다음 왜 그래? 이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하네? 아, 이따가 천천히 좀. 천천히. 유튜브 구독자 올리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조금만 진중하게 서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셔서. 아, 알았어. 우리 수빈이. 네. 네, 여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개그 유튜버 땅콩침콩 채널을 하고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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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이수빈입니다. 아, 최고. 네. 그렇지. 네. 네. 이야. 완전히 주머니 갖고 싶어요. 완전히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시는 길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네. 사실 KTX 있으니까 광주 오는 게 거의 2시간 정도면 금방 오더라고요. 네. 아, 근데 광주에서 알아요, 추빈 씨? 저 사실 광주를 처음 와봤어요. 아, 광주 친구들이 없어?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잘못 알았네. 이 뭔 개소리. 그래서 왔잖아. 아니, 알았어. 그리고 그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예. 그러면 우리 영진 씨는 뭐죠? 저는 사실 그 친구들하고 그냥 여기 송정역 시장 정도만 가봤고, 그리고 많이 못 가봤어요. 네. 광주에 대해서 다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자, 먼저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자. 내가 당신들을 부른 이유가 그렇죠. 네. 5월 14일 네네. 스승의 날이야. 나 오늘 황영진 씨를 나오네. 스승이라고 스승으로 그래요. 멋있어.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렇지, 윤현서가 선생님. 또 정중하게 해야지. 자, 떡배야 다시 해봐. 네. 선생님. 그렇지. 네. 자, 선생님 어떻게 대접하려고 하니 소개해봐 한번.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은 제가 준비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참 많이 드시겠네요.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어떻게 할까 하면서 보니, 광주라는 곳을 맛의 고장, 멋의 고장, 예술의 고장,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 광주가 의외로 예술의 도시더라고요. 예술적인 게 많아요, 광주가. 그래서 예술 여행 광주. 아, 좋네. 예술. 광주를 프랑스보다 더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프랑스는 못 가봤지만, 프랑스를 가봤어요. 저도 푸티 가봤어요. 저도 푸티 가봤지. 저는 파리 바게트밖에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800명. 자, 계속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손님들 모시고, 원래 광주 사람들은 음식부터 소개를 음식으로 가요. 광주하면 음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매개놓고. 그렇지. 매개놓고 시작하려고. 좋아요. 그리고 이 떡갈비는 이 떡갈비는 광주의 칠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가? 광주의 칠미가 있어요. 광주 칠미의 참깨계란. 자, 간다. 떡갈비. 떡갈비. 그리고 계란 한 접시. 한 접시. 또 육전. 아롱사태. 앞으로 3초, 뒤로 3초. 짝짝. 주먹. 아, 주먹밥. 유명하지. 그 주먹. 엄마의 주먹. 사랑의 정이다. 엄마의 정이.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거시기가 있단 말이야. 거시기 알지? 네. 거시기 뭐라 그래. 귀신도 모르게 거시기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두 번으로 10% 넘기거든요. 똑똑. 아. 야, 비주얼 봐.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봐. 야, 와, 이거 봐.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와.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 그렇지. 똑같이 알려주세요. 원래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뼈국은 무한 리필 가능합니다. 아, 무한 리필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드시고. 자, 뭐 또 먹어봐야죠, 한번. 어때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깊다. 오, 깊어. 깊어요. 맞아요, 깊어요. 내가 먹어도 맛있다. 유튜브는 또 이런 감성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거. 이런 감성 좋아해요, 유튜브는 이런 거. 조금만 더 약 올리겠습니다. 아, 안 돼. 아이씨. 자, 자, 스비치. 아, 여기까지 얘기해. 밥을 싸먹은 거예요? 이거 싸먹어야지. 아. 이게 뭔지 알죠? 어? 월계잎인가? 뭐, 월계잎? 고수 아니에요? 당귀. 당귀, 당귀. 지금 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나도 뿌요. 오,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네. 여기에 고기를 자 딱 넣고 당기다. 자 쌈장을 끼워 담아주세요. 쌈장 넣고 쌈장 싹 충분한 여유 있게 넣고 자 그리고 마늘을 좀 넣으세요. 마늘. 마늘. 그리고 고추는 기호에 따라서 넣는데도 뭐.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아, 살찌다, 살찌다. 아니, 이거 너무 딱스러운 건데, 그쵸? 한 점도 못해요. 그, 다른 떡갈비하고 비교했을 때, 양념이 독특하네, 확실히. 떡갈비 드시러 광주로 오세요! 아, 더러워! 브라보, 브라보. 자, 많이 드셨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아주 잘 났다, 나 진짜. 아. 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섹션! 우리 거의가 뭐지? 왜 귀여우셔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유튜브용인데. 불편해서. 아, 너무 좋아. 야, 밥을 먹으니까 텐션이 막 올라가네. 아, 텐션 올라왔어. 아우, 텐션이. 아우, 텐션 올라왔어. 똑똑.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와. 디자인이 너무 좋다, 이게. 어떻게 이래? 야.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여기서부터. 예, 예. 아, 여기 아래도 1984가 써있고, 여기, 여기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오세요. 예. 어, 이거 독특한데, 여기.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저쪽으로. 자, 잠깐, 우리 저기 왜 따라오라는 거야? 아니요, 네, 따라오라는 거야. 아, 어디 가시는 거야? 말씀 안 해주시고. 아, 여기서 아주 커다란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아니, 주머니에 요즘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 있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 가슴이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비교해서 좀 더 달라. 아, 네네. 그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아, 계약서를. 예. 아, 준비하셨구나.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영진은 떡배 10만 여행! 여행 유튜버가 되도록 적극 도와준다. 타 방송에 떡배 이름을 노출한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냥 엉뚱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 황영진은 여행 유튜버 촬영 시 만사를 제치고 광주로 내려온다. 자, 세 번째. 어떤 채널의 여행 컨셉에 군말 없이 적극 참여를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노예 계약이죠. 약간 냄새가 납니다. 야. 좀 도와주셔, 선생님. 아니, 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뭐, 이거 무조건 뭐, 내려온다. 만사를 제쳐두고 내려온다. 떡배를 노출한다. 떡배를 노출한다. 아. 그래서 쉽게 사인을 안 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내가 당구장 표시 해놨습니다. 아, 뭐야, 그래서 있다, 이제 뭐야. 해당 단료가. 아, 잘했어. 아, 잘했네. 돈을 앞서가면 항상 망합니다. 유튜브 하면 돈 벌고 막 그런다길래 막 시작을 했는데.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시. 삼시세끼를 제가 책임지시거든요. 아, 저 사실 삼시세끼는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고요. 예. 예. 하나도 있어야죠. 조항이. 조항이? 저는 조금 재밌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이파를 잡아주세요. 똑똑. 아, 일단 에. 뭐 열심히 하시니까 맞아.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대신 예. 광주에 정말 유명한 여행지 광주에 정말 좋은 예술 작품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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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0만이 된다면 네. 우리 떡배님의 모든 재산은 기부하는 걸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너무 좋다. 정말 10만 달성 떡배 아파트 기부. 자, 이걸로 됐어.
우리